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죠? 네. 고민했던 게 뭐였어요? 제일 고민은 아무래도 이제 언니랑 이제 다른 친한 이제 같이 있던 그 사람들 생각도 좀 많이 하고 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안심 스테이크예요. 돌돌돌 말아 먹는 거 아니야? 그 취향이지. 어디 이렇게 팔짱 오랜만에 먹자. 얼마예요? 72,000원. 야, 안 닦아냐? 맛있고 괜찮은 것 같아. 자주 온다도 한 번씩은 찾을 수 있어. 이제 유리랑 밥 먹고 저희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운전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언니 저는 항상 방어적인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공격적인 운전. 우리 여기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좀 해줘. 잠시만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봐야 되나 봐. 여러분, 수전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수전이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일반 일 하시잖아요. 제가 무슨, 아무튼 이제, 지긋지긋한. 지긋지긋하진 않았어요. 밤 생활을 접고, 이제 햇빛 보면서 낮에 공부하실 거죠. 네, 이제 저는 뱀파이어 말고, 네. 조금 이제 인간으로서.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엔지 다시. 끊어갈게요 그럼. 자 이제 낮일 하시는데. 네네. 어때요? 설레요? 근데 무덤덤해요 지금. 설레는 단계보다는 아직까지는 설레지 않는데 무덤덤해요.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사하고 나서부터 이제 해야죠. 3월 때부터 하겠네요. 아, 네 그렇죠. 직종이. 비전이 있어요? 네 저는 있는데. 네. 그죠? 너무 계속 하면은 제가 이렇게. 아니 농기계 자격증 있으면 그걸 살릴 생각은 없어요? 근데 다시 10년 지나가지고 다시 해야 될걸요? 이제 여기 전부 11년씩 된 사람들이랑 헤어지잖아요 잠시나마. 그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맘만 진짜로 먹으면은 3시간이면 볼 수 있는 다들 거리잖아요. 3-4시간, 5시간. 근데 잘 안 봐져요. 그죠? 그 맘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귀찮고 네. 하고 하니까. 근데 뭐 제가 무슨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참 이쁠 때 지금 그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재능이 아깝지 않아요? 저 뷰티가방 이쁘네. 이 재능이 아깝지 않나요? 제 재능이요? 뭐 근데. 그거랑 그 재능을 살려서 열심히 이제 검수한 생활 하시겠네요? 그럼요. 요즘 저 새해 다짐했어요. 불필요한 과소비 줄이기, 부자세 건너 안 사기. 되게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부를 되게 많이 물었어요. 아 진짜요? 유리 언니 언제 나와요? 유리 언니 언제 나와요? 또 내 떠는 게 또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여러분 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지내세요. 한 번씩 이렇게 뭐 부산 혹시 놀러 오면 아니면 수자네가 뭐 서울을 오고 인천을 오고 하면은 그때 한 번씩 봬요. 네네. 아니 그럼 마지막으로 그
여기 이제 그만두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였어요? 제일 고민은 아무래도 이제 언니랑 이제 다른 친한 이제 같이 있던 그 사람들 그 누구라고 말을 다 못해도 이제 그분들한테 조금 걸렸죠. 그것 빼고는 걸리는 게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이 동네를 벗어난다는 거는 거의 제 2, 3순위에 분했고 우선은 언니랑 이제 또 오빠랑 이제 동생 언니들이 조금 걸렸죠. 그게 제일 나에겐 큰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산이 조금 그게 산으로 느꼈던 그게 또 없어지더라고요. 이사는 언제 할 예정인가요? 이사는 한 2월달쯤에 해야죠? 2월달쯤에? 네. 2월달쯤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안 남아서 이제 이제 해야 돼요. 요즘에 그럼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에 그냥 집에서 독서하고 저 요즘에 좀 책을 많이 읽어요. 요 최근에 읽은 책 제목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상욱 어설픈 위로지만 시로라는 책 하나랑요. 그 시집이거든요. 그거랑 하나랑 해민스님이 이번에 또 신간을 발했어요. 그거 뭐 고요해지면 뭐 하는 게 있는데 제목이 좀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뭐 많이 되게 도움이 돼요. 생각하고 뭐 하는데. 근데 이게 저는 뭐 청소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지금 그 나름의 여유 아닌 여유가 있을 때 조금 책도 좀 보고 생각도 좀 많이 하고 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시간은 그런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그 유종임이라고 일단 다 정리하고 올라가기 전에 네. 가게 나와서 인사하고 봐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방송에도 나와서 인사도 해요. 또 1년 동안 그래도 시청자분들 사랑해 주셨는데 좀 화장하고 와야 되나요? 네, 그럼 당연히 화장하고 와야죠. 그렇죠. 그때는 또 이렇게 그 지지 않을 미모로서 이렇게 뭐 나와야 돼요. 이런 모습 나오시면 안 돼요. 네, 비서적이 또 한 거예요. 미용실 갔다 와야 되나요? 네. 그러면은 2월 달에 이사 가기 전에 한번 봐요. 알겠죠? 네, 언니. 여러분 네. 안녕. 그럼 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올해 이제 새해 됐으니까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시길 바라요. 행복하고 건강하고.